걱정 마. 뺑소니 차는 이미 잡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어? 내가 번호판을 외워뒀거든. 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여기 들꽃 좀 갖다줘요. 네. 할아버지 이거. 어이구, 아유 고맙구나 얘들아. 빨리 건강해지세요 할아버지. 뺑소니차 번호예요. 오, 정말 똑똑하구나. 어? 제가 자주 그런 소리를 듣긴 하죠. 고맙다. 며칠 전에 있었던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잡혔단다. 뺑소니 범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야.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는 너희들을 어린이 명예 경찰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단다.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험에 빠진 할아버지를 도와준 태권 키즈들. 정말 씩씩하고 멋지지 않나요?